자, 여러분, 이제 제2부의 제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부의 제2부는 지정토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전부 6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먼저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정태호 교수님 소개드립니다. 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방승주 교수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윤영미 교수님, 또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준일 교수님,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윤정인 교수님,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의 이재희 박사님. 자, 모두 6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여기 이 토론의 순서는 제가 딱 보니까 연배 순입니다. 알터스 히라키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합니다. 먼저 이 토론하시는 분들 가운데 가장 연장자이신 정태우 교수님, 그리고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지정 토론 시간은 1시간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토론자들께서는 약 10분 내외에 토론을 마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 나중에 종합 토론 시간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 교수님 부탁합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경희법학전문대학원의 정태호입니다. 뭐 독일과 한국의 입헌주의 내지 실정헌법의 과거, 현재, 미래를 조명한 두 분의 발제를 매우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두 나라는 이 서로 다른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지정학적 조건에 놓여 있었지만 부분적으로 유사한 헌법사적 실현과 성공의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독일의 헌법학은 우리 한국의 학자들과 실무자들에게 많은 학문적인 영감을 주었고 또 한국의 헌법학 및 헌법 발전을 자극해 왔습니다. 그러나 양국의 입헌주의가 처한 현재의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한국은 불리한 대내적 여건 속에서 그나마 시민혁명을 통해서 성취한 선거민주주의마저 국정원 등 국가기관들의 대선 개입 으로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선거의 유효성은 유지되었고 대선 개입을 주도한 국정원장 등 주범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단죄하지도 못했고 관련 법제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하면 대통령 선거가 이제 정권교체의 수단이 될 수 있을지조차 의문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독일은 기본법 시행 이래 65년간 매우 모범적으로 입헌민주주의를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김선택 교수님 발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교수님께서 이제 세계 입헌주의 위기 요인들을 분석하는 한편 현행 우리 헌법이 일부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지만 비민주적인 정치 문화, 정치 의식 등으로 인해 대통령의 제왕화 그리고 이와 맞물려 있는 국회 및 사법부의 독립성 취약 등 심각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우리 입헌민주주의의 이 현실적인 좌표를 선거민주주의 내지 최소민주주의 수준으로 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어떤 대책으로서 국민에 대한 입헌민주주의 교육과 또 그 수단으로서 헌법적 일화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김 교수님의 이제 분석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한국의 민주주의 현실을 타개하려면 전 복합적인 처방이 필요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민주주의 교육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결국은 국민의 헌법의 의지가 뭐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뭐 그것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우리 대통령제가 이 제왕적 대통령제로 변질되고 있는 이 근본적인 원인이 과연 뭘까? 물론 아까 전 김 교수님 뭐 이 정치 문화라든가 정치 의식 이런 면도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그거 이외에도 제 생각에는 아마 대통령의 초과 권력의 원천이 뭔가를 들여다보면 그 대통령의 인사권을 통해서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과 같은 전통적인 권력기관을 장악하고 이를 정권 수호기구로 만드는 것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관련 법제들이 일단은 주된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정보사회에서 점점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역시 대통령이 장악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그 관련 법제 이것도 역시 이 대통령의 초과 권력을 유발하는 중요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영방송을 장악해서 국민의 뭐 정권에 대한 비판 의식을 마비시키고 정권을 방송을 정권 홍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을 억제하지 못하는 역시 이 한국 방송공사법을 비롯한 방송 법제에도 저는 문제가 심각히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현행 그 정치 관련 법제가 민주주의의 인적 기반을 굉장히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교사나 공무원 등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유권자의 활발한 선거운동 등 정치 참여를 상당 부분 일단 가로막고 있죠.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등이. 게다가 이 사회 경제 정치적 구조의 측면에서 우리 김 교수님께서 나름대로 좀 좋은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거 이외에도 이 언론 시장의 구조가 굉장히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왜곡까지 불사하는 보수 편향의 언론 매체들이 언론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각 영역에서 어떤 주요 세력들 사이에 힘의 균형이 형성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대단히 힘의 불균형 상태가 현재 조성이 되고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는데 주된 장애 요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김 교수님의 처방, 이 민주주의 내지는 헌법 교육을 통해서 헌법적 가치를 내면화하고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 작업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우리 민주주의 현실은 굉장히 좀 절박하다고 할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몇 가지 법제의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그 법제의 개선과 더불어서 민주주의 인적 이 기반을 확장하는 그런 개혁 시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이와 같은 방향의 어떤 법제 개혁을 추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민사회 내 어떤
역시 이른바 민주주의 세력의 어떤 역량이랄까 힘이랄까 이것이 현재 뭐 부족하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국민이 민주주의를 좀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 복원력을, 복원 능력을 발휘해 줄지, 그것이 상당히 뭐 우리 민주주의 장래에 뭐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울러서 멘첼 교수님께 제가 이 드리고 싶은 질문은 사실 독일도 이 기본법 이전에는 입헌민주주의 실천의 역사가 그다지 길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이 멘첼 교수님께서는 이 기본법이 2차 대전 후 이 독일 체제에서 굉장히 훌륭하게 작동을 했고 앞으로도 뭐 무리 없이 독일의 미래를 규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입헌민주주의 역사가 굉장히 이 기본법 이전에 짧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려할 때 그냥 기본법 자체가 굉장히 잘 설계되어 있고 뭐 그랬으니까 일단 잘 작동을 했겠죠. 그런데 결국은 이 헌법을 실현하는 것도 이제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과연 제가 이제 갖는 의문은 이 기본법의 이 주된 규율 대상이 되었던 정치 세력들이 이 권력 게임의 와중에서 이 기본법을 그렇게 이 잘 뭐 대체로 잘 준수 했던 이유가 뭔지 내지는 또 그렇게 준수할 수밖에 없었던 뭐 어떤 요인들이 없었는지 뭐 그것을 저는 좀 여쭙고 싶습니다. 아마도 이 독일과 한국의 입헌 민주주의의 현실의 차이를 말해주는 요인을 아마 우리 멘첼 교수님께서 바로 이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아울러서 또 하나 질문을 드린다면 독일은 기본법을 가지고 65년간 훌륭하게 이제 민주주의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나 독일 기본법이 아직 바이마르 이 공화국 당시와 같은 근본적인 위기를 경험하지 는 아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은 과연 독일의 민주주의, 독일의 입헌 민주주의가 뭐 미래에 뭐 닥칠지도 모르는 그런 심각한 위기를 과연 민주적으로 극복할 만큼 공고한 토대 위에 올라섰다고 보시는지 저는 그 부분에 두 번째로 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 교수님,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 토론자들의 모든 지정 토론이 끝난 이후에 취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함께 토론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방송주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중요한 그 이 발표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이렇게 토론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사실 준비해온 거 읽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는 사람인데 지금 이게 이제 통역이 현재 동시통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해서 제가 가능한 시간을 좀 준수하면서 제가 준비해온 그 토론문을 좀 중심으로 해서 토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한국과 독일의 헌법학자들이 모여서 헌법의 가능성과 기능성과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국과 독일의 헌법학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할 필요성이 있는
지금까지 우리 김서택 교수님과 또 맨철 교수님이 잘 많이 발표해 주신 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만, 저도 역시 거기에 10분 동감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그 양헌법의 헌정 현실의 공통점과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이 돼서 한 7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해서 한번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질문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두 나라는 이념적으로 나뉘어져서 분단 국가였었거나 분단 국가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이미 통일을 이루었지만 우리 한국은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5년 내에 되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앞으로 한 해방 후 70년을 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만, 이러한 그 분단 국가 그리고 통일을 하였거나 앞두고 있는 나라로서의 이 공통점,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독일은 나치 독재를 경험한 이후에 나치와의 단절을 선언을 하고 가장 성공적으로 민주헌법을 수립을 해서 통일을 이룬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 역시 일제 식민 통치하에서 해방이 되어서 민주헌법을 제정한 후에 이승만 독재와 군부 독재를 거치면서 사실상 헌법전은 있었지만은 그 헌법전이 헌법의 규범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참다운 입헌주의를 경험하지 못하다가 1987년제 9차 헌법 개정, 현행 헌법에 이르러서야 이제 진정한 입헌주의를 경험을 하고 민주주의와 법치국가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양국가는 어느 정도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선택 교수님하고 정태국 교수님이 계속해서 좀 우리 헌정에 대해서 어두운 측면을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꼭 그래만 하는가, 그런 의문도 저는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상당히 민주주의와 법치국가도 많이 지금 실현을 해나가고 있는, 아시아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나라다라고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둘째, 한국은 87년 헌법 이래로 헌법재판제도를 도입을 해서 헌법의 수호와 기본권의 보호를 위한 강력한 통제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데, 양국 모두 헌법재판제도가 입헌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상당한 역할을 하여왔다라고 하는 점에서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의 최고 기관이다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대법원과 함께 헌법재판소가 동일한 헌법 기관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여러 가지로 권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관한 자세한 것은 여기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셋째, 기본권과 관련한 공통점과 차이점인데요. 독일은 인간 존엄이 제1조에서 선언되고 있고 우리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그 선언이 있은 후에 제2장에서 헌법 제10조에서 인간 존엄과 행복주권을 필두로 해서 여러 기본권 들이 이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독일에는 없는 사회적 기본권, 그 밖의 기타 청구권적 기본권들, 아주 자세한 기본권들이 규정이 돼 있는데 비해서 독일의 경우는 의식적으로 바이마르 공화국 당시에 자세하게 규정이 되었었던 사회적 기본권을 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철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인간 존엄을 근거로 해서 최저 생계비에 관한 그 대한 그 보장을 독일 연방 헌법 재판소가 인정하고서 거기에 미치지 못한 아주 구체적으로 월 400몇 불입니까만은 어쨌든 월 몇백 400몇 불 정도에 해당하지 못하는 생계비 기준은 헌법에 위반된다, 인간 존엄을 침해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그 결정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다른 자유권에 대한 침해의 경우는 많은 헌법 불합치 결정이나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사회적 기본권을 근거로 한 위헌 결정을 내린 사례는 상당히 찾기가 힘들다, 드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맨철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사회적 기본권을 만약에 독일 기본법이 규정을 했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보다 더 많이 사회 보장을 했었을 것인가?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서 적지 않은 헌법 해석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양국의 공통적 현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가령 생명과학의 발전과 관련해서 인간의 시작이 과연 언제부터라고 할 수가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과연 착상 전의 수정란인 배아가, 인간 배아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 존재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착상 전 배아에게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해야 하며 그들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는 데 반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얼마 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2010년 5월 27일이 되겠습니다만은 착상 전 배아는 아직 인간으로 인정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취지로 그래서 그 기본권 주체성을 부인하는 용감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마 김선태 교수님도 그와 같은 의견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독일에서는 배아보호법상 출산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한 배아의 생성은 엄격하게 금지가 되고 있는데 최근 독일 연방대법원은 착상 전 유전자 진단을 한 의사에 대해서 그 면책을 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배아보호법에 대해서 엄격하게 해석하던 종전의 태도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에 대한 학계와 그리고 의회의 반응은 어떤지 그 저기 궁금합니다. 그래서 좀 노선을 좀 수정을 해서 생명과학이 그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그 중요한 원인이 엄격한 대화보호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연방 대법원서부터 이렇게 해서 좀 노선 수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 이후에 독일 연방 의회나 이런 학계에서도 좀 찬성을 하는 의견이 뒤따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배계하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지 그게 저기 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배아가 인간 존엄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인지와 같은 매우 어려운 문제에 관해서 너무 쉽게 그 기본권 주체성을 부인하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과연 기본권 주체성을 부인당한 인간 배아가 국가의 객관적인 보호 의무만으로도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 네, 의문이 드는 겁니다. 아마도 독일의 경우도 그렇고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헌법의 제정자가 오늘날과 같은 생명과학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헌법이 상정하고 있는 인간 개념과 그리고 기본권의 주체에 과연 배아나 태아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이 분명한 언급을 안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나 우리 헌법재판소 역시 태아의 기본권 주체성은 모두 인정을 했습니다. 배아의 문제 역시 이미 태어난 인간들도 배아의 시절을 거치지 않은 자들이 없었을 것이며 따라서 배아 시절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본다면 누구도 다른 배아를 위한 실험의 도구로 사용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모두 이 배아의 인간으로서의 기본권 존엄의 그 기본권 주체성을 다 인정해야 될 것 같은데 두 분 발표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섯째 독일은 연방국가인데 비하여 대한민국은 단일국가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현의 헌법 이후 지방자치제도를 채택을 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통일 시대를 대비해서 연방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라고 하는 일부 주장도 있습니다.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연방 국가로 인위적으로 재편해야 할 필요성이 과연 있을 것인가? 앞으로 통일을 위해서는 단일 국가 체제가 더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지 아니면 연방 국가 체제가 더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뭐 지방 자치와 관련해서도 좀 써놨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섯 번째 문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입헌주의에 대한 위험 요소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에 있어서 입헌주의의 최대 위험 요소는 제가 생각할 때는 남북한 간의 군사적인 대결 구도와 이념적인 대립 구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문제는 독일에서는 이미 사라진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해방 후 남북은 이념적으로 갈라져서 각자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뉘어져서 급기야 동족상잔의 비극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전이 발발하자마자 더욱 비극적인 일이 일어졌었는데 소위 보도연맹 민간인 대학살 사건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전쟁 발발 후 며칠 만에 북한군이 남한의 거의 전역을 점령을 했는데 자이건 타이건 와서 좀 밥 좀 달라라고 하는 사람 그 인민군한테 밥을 줬다라고 하는 이유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들을 동조하거나 도와줬다라고 하는 이유로 국군과 경찰, 보안기관 등이 동원이 돼서 소위 보도연맹에 가입한 무고한 양민들을 트럭으로 싣고 가서 기산으로 끌고 가서 사살해서 폐탄광이라든가 구덩이에 바로 매장을 해서 죽게 만든 그러한 만행이 예를 들어서 경북 경산 등이라든가 전국 곳곳에서 자행이 됐고 그 수가 무려 150만이나 된다라고 하는 그런 끔찍한 보고를 제가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승만과 박정희 유신 정권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사형 판결을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경우도 적지 않고 이후 신군부 시대 역시 국가보안법을 통한 국민 기본권과 민주 질서에 대한 침해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가령 김대중 내라는 모 사건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들 중 상당수가 안기부라든가 국정원과 같은 정보기관에 의해서 조작이 되어서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과 인권이 짓밟힌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연 민주화된 오늘날에도 그러한 사례가 없다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 헌법 질서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미 지난번 대통령 선거 당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을 해서 야당 후보를 비판하고 여당 지지를 유도하는 수백만 건의 조직적인 댓글 유포 사건이 현재 1심 결정 후에 항소가 되어 있는 사례 그와 함께 또 군 정보기관 역시 당시 인터넷을 통한 선거 개입 시도 혐의로 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인데요. 이러한 그 사례들이 보여주고 있듯이 국정원을 비롯한 많은 권력기관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면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을 해서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간첩 사건까지 조작을 해서 공안정국을 조성을 하고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과 인권을 짓밟았던 사례는 우리의 헌정 질서가 밖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하기보다는 안으로부터 훨씬 더 많은 위협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징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극단적인 대립, 국토의 분단, 안보를 이유로 하는 국가보안법의 계속적인 존치, 그리고 이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통한 언론의 자유 등 민주주의적인 인권의 침해 사례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입헌주의를 가장 위협하는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독일은 동서독의 통일을 이루고 또한 유럽 통합을 이끄는 지도국으로서의 위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국가적 통합과 관련해서 본다면 우리 동아시아에서도 한국과 중국, 일본은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동아시아의 영구적인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이곳에도 역시 초국가적인 경제공동체나 지역적 통합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제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2차 대전 당시 일본 제국주의가 저지른 만행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배상, 진심 어린 사죄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생각됩니다. 가령 일본이 강제로 동원한 일본군 성노예라고 할 수가 있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모든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고 피해자들과 피해국의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하는 조치가 따라야 하고 일본 제국주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모든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배상하며 국제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은 독일이 2차 대전 후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에 대해서 행한 사죄와 배상을 배워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일본이 이렇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나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보다 강력하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고 한일 간의 국교 정상화에 앞서서 이러한 과거 역사의 청산에 관해서 보다 정확하게
따지지 못한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는 자신의 국민들이 과거 식민 통치 기간에 어떠한 일이 벌어져서 어떻게 생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에 대한 배상을 제대로 요구했었어야 할 것이며 그것이 바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위안부의 존재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국가가 그에 대한 피해 조사도 없이 거의 50년 이상 침묵을 지키다가 김학순 할머니의 고백으로 일본 재판소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되면서 그 이후인 93년쯤에야 비로소 이들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방기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태평양 전쟁 강제동원 희생자, 징용 희생자 등등에 대한 보호의 문제도 최근에 들어서 서야 비로소 논의가 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과거 식민지 시대에 희생당한 국민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하는 문제가 보다 더 체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외세에 희생당한 자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해서 사후적으로라도 그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장래의 인권 보호도 기대하기 힘들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국가가 국가 부재에 대한 책임 Responsibility for Absence를 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독일의 경우에 과거 히틀러에 의한 희생자들에 대해서 국가 스스로 어떻게 사후적인 배상과 지원을 해서 그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눈여겨 살펴봐야 될 것인데 만약에 시간이 되신다면 우리 멘철 교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좀 귀띔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독일은 한국과 비교할 때 여러 가지로 선배 국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불법을 경험한 규모나 정도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기본법을 통해서 과거 불법 국가로부터 단절하고 법치국가와 민주주의를 수립한 역사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한 분단국가 상태를 김선택 교수님이 지정하고 있듯이 한 방울의 피와 한 방울의 한 방의 총소리도 없이 평화롭게 종식시켜서 통일을 이룬 점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한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독일이 과거 불법국가를 법치국가적으로 청산한 경험이나 또한 통일을 이루고 통일 이후 양독이 진정으로 통합을 해서 경제적으로 가장 안정된 나라가 되기까지의 경험, 그 밖에도 민주주의의 적대 세력들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한 정당 해산과 같은 방어적 민주주의의 기제들을 사용해본 경험 등을 서로 공유를 하면서 공통적인 관심사에 관해서 토론을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라고 생각이 들고 이러한 토론을 앞으로도 계속 지속시켜 나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방 교수님 용감한 토론 고맙습니다. 사회자가 동기라는 사실을 남용해가지고 주어져 있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었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동기는 나중에 알아서 처리하고 우리 유영미 교수님 ohne Mikrofon können wir leider hier kein Wort weiter vermitteln. 것이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민첼 교수님 발제에서는 이제 무령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훌륭한 기능한 독일 기본법 그리고 기본법의 체계적 해석을 통해서 독일 입헌민주주의가 자리 잡는 데 기여한 헌법재판소 역할, 헌법학위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나고 또 무엇보다 그 독일의 민주주의가 공고히 되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참 부럽게 느껴집니다. 이 김선택 교수님 발제에서 회고하신 바와 같이 우리 한국 민주주의 역사는 20여 년에 불과하고 현행 헌법이 규범력 있는 법으로 적용이 되어 온 것도 20여 년에 불과합니다. 이제 김선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민주주의 정도, 정기적 정권 교체 가능성이 확보되는 정도는 진전이 됐습니다만은 앞에서 정태호 교수님이 우려하신 여러 가지 문제, 그런 것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이제 지금 그 방승주 교수님 말씀하신 바 같은 남북 분단으로 인한 이념적 대립
것도 있고 또 이제 일제 강점 시대나 권위주의 시대 겪으면서 이 정치 사회 경제 구조 자체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것은 아까 정 교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러저러한 법제도 특히 이제 선거제도 정당제도 민주주의 대민주주의 기초적 제도인 그러한 제도에 아직 후진성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잘 고쳐지지 않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의 의식도 아직 좀 협의하고 편견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도 해야 하고 또 현재 모든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세계화나 신자유주의에 따른 국민국가가 해체되는 그래서 정부 기능이 약화되고 사회국가, 복지국가의 기능이 의심스럽게 되는 이런 새로운 문제도 또 한꺼번에 맞이하고 있어서 우리 앞길이 순탄치 않을 것 같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관심도 이제 이 기본적인 민주주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지 이런 여러 가지 과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해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에 기본적인 이 민주주의 확립이 되지 않는다면은 금융 권력이라든가 이 그 국적을 국적이 애매한 그 기업 권력이라든가 이런 그 경제 권력이 결국은 모든 자원을 독점을 한다든가 국가를 하위에 두고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발제를 쭉 듣다가 생각이 든 것은 그러면 독일은 아직도 사회 연대가 공고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그 멘체 교수님께서 우리 독일은 3분의 2 이상 그 하원 상하원이 한 분의 이상 동의하면 헌법 개정이 가능한데 그런 합의제 민주주의가 확고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런 합의제 민주주의가 어떻게 확고하게 되었을까 하는 그것이 참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것이 참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회적 연대를 가능케 하는 어떤 요인이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졌고 한번 그 말씀을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미 교수님. 역시 제 동기십니다. 저를 도와주시는 동기와 저를 어렵게 만드는 동기. 동기는 이렇게 다양합니다. 자, 이제 이준일 교수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김선택 교수님 또 멘철 교수님 훌륭한 또 이 발제를 듣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선택 선생님께서 그 발제문을 보내주셔서 읽는데 그 문장 문장마다 이 사람을 울컥하게 하는 그런 어떤 그 감동적인 문장들이 마치 무슨 선언문과 같은 이제 우리가 이 헌법 애국주의라고 하는 깃발 아래 충성을 맹세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그 감격 같은 것이 느껴지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끝까지 읽고 나서 내가 뭘 토론해야 될까 이제 이런 그 부담도 좀 됐는데 어쨌든 그런 이 감동적인 발제문 그리고 또 맨첼 교수님의 굉장히 그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뭔가 현실적인 그런 또 발제문 매우 잘 또 읽었습니다. 저도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제가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많은 그 한국과 독일의 차이점들이 이제 뭐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뭐 기본적으로 독일은 이제 의원내각제 국가이고 한국은 이제 또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고 또 독일은 연방제 국가인 반면에 또 한국은 단일 국가 체제를 또 유지하고 있고.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지만 뭐 가장 큰 차이는 독일은 축구를 잘해서 월드컵에서 우승했지만 한국은 예선 탈락한 그런 나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쨌든 그 이 입헌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보편적 이념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런 이념이 그 뿌리 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그 현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 사회 그 의회 민주주의 입헌적 민주주의가 이제 뿌리 내릴 수 있는 한국 사회가 독일 사회가 좀 많이 다른 점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한국은 이 공동체 문화가 대단히 이제 강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도 독일인들은 굉장히 그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반면에 한국에서는 이 공동체적인 어떤 이 문화나 전통을 대단히 강조하는 그래서 아마 여기 독일에서 오신 분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런 견고한 그 연대성의 문화가 이 한국에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국은 비록 연방국가는 아니지만 굉장히 그 지역주의 내지는 이런 그 지역감정의 색깔이 강해서 어찌 보면은 차라리 연방국가로 가는 게 나을 정도로 그 지역적 그 특성이 대단히 견고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런 지역적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다 이런 또 특성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사회복지국가 얘기는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사실은 이런 사회적인 안전망들이 잘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심지어 저는 독일에 가서 저 같은 외국인에게도 한 푼 그 수업료를 받지 않는 그런 훌륭한 그 사회복지국가인데 이 대한민국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공동체성을 강조하면서도 사실은 그런 공동체성의 경제적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사회복지국가적인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에서는 대단히 미약한 국가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한국 사회는 여전히 시민사회의 역할이 그 강력하지 못하다. 그래서 여전히 그 국가 주도의 그런 그 이 국가 의사 결정 과정들이 관철이 되는 그런 사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간에 이런 그 차이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만이 이 보편적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입헌적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독일 사회나 한국 사회가 공통적으로 이 입헌적 민주주의를 통해서 지향해야 될 점은 결국은 두 선생님께서 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존엄이다 라는 생각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인간의 존엄을 실현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조건 즉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이 중요한 기본권이 결국 이 입헌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앞으로의 제 헌법의 미래를 제 나름대로 구성해 본다면 이제는 좀 이런 다양한 그 차이들이 좀 존중되는 헌법은 그런 그 차이들의 인정과 존중을 보장하는 그러한 그 헌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뭐 독일 사회나 한국 사회나 앞으로 계속해서 지향해야 될 지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 발제를 들으면서 듣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면 우선 김성택 교수님의 입헌적 민주주의의 위기 그리고 이런 입헌적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한 다양한 요소들을 이 네 가지로 압축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많은 부분에서 이제 동의를 하고요. 그 가운데 이제 좀 의문이 들었던 것은 김선택 교수님 발제문에서 입헌주의와 입헌적 민주주의가 사실은 이제 같은 용어로 가끔 종종 사용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입헌적 민주주의라고 결합될 수 있는 입헌주의와 민주주의 결합보다는 오히려 입헌주의와 민주주의의 내부적인 갈등 소위 말해서 이 입헌주의 내지는 헌법국가가 지향하는 이 힘국가를 보장하기 위한 이 오히려 헌법재판소와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의회의 어떤 그런 갈등은 오히려 의회 민주주의, 입헌적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내부적
적인 요인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 김 교수님께서 민족주의가 입헌적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요소라고 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입헌적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이념 아래 이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이런 역할보다는 오히려 한국 사회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그런 지역주의를 좀 더 다양성의 관점에서 이해가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것이 입헌적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는 요인이지 뭐 민족이라는 개념과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하나의 민족 안에 있는 다양한 지역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방향은 아닌지 이런 의문이 들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아까 마지막으로 글로벌 헌법화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글로벌화가 오히려 입헌적 민주주의를 방해하기보다는 한국 사회에서는 오히려 뭐 독일도 약간 그런 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저도 독일에 가서 늘 좀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제가 테러를 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도 살았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에 대한 어떤 그런 적대적인 감정이 독일에는 뭐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 한국 사회에서도 그런 게 있죠. 그런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 글로벌 헌법의 글로벌화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 외국인과 국민의 경계를 허물어서 오히려 이런 그 원래 그 입헌주의가 지향하려고 했던 정신, 민주주의가 지향하려고 했던 정신에 오히려 가까운 것은 아닌지, 오히려 한국 사회에서는 그것이 더 헌법의 좀 글로벌화가 오히려 요구되는 건 아닌지 그런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의 비추어서 이 헌법 현실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질문을 해보고 싶었고요. 우리 맨첼 교수님한테는 그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헌법재판소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독일 기본법, 독일 헌법인 독일 기본법을 작동하게 한 사실 그런 어떻게 보면 인공호흡기와 같은 역할을 한 역할은 헌법재판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실 그 발전은 전반을 흐르는 것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그 신뢰였던 것 같은데 그 독일 헌법 재판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두 개의 제나트로 구성이 되어서 16명이 이제 12년 동안 재판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한 달 전쯤 그 수산의 베어 재판관님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어 교수님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공개적으로 커밍아웃한 동성애자이신데 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공개적으로 본인의 프로필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강조하셨던 것이 이 재판관의 다양성이었는데 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이런 그 헌법 실현의 역할에 있어서 이런 헌법재판관의 어떤 다양성 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게 오히려 갈등이 아니라 분열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의 다양성을 촉진하고 오히려 사회의 통합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던 건 아닌지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는 아까 이제 통일 얘기는 많이 했기 때문에 저도 뭐 한 가지 추가한다면 과연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분단된 국가의 통일에서 어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제 독일에는 망명권이라고 하는 그 기본권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한국에는 이런 기본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실은 이런 망명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국제법규에서 국제인권규범에 그래서 사실은 인권으로 인정이 되는 사실상 헌법에 가까운 권리라고 불려질 수도 있는데 이런 국제 규약들이 이 헌법의 해석과 변천에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좀 맨첼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일 교수님. 자, 이제 나머지 두 분 굉장히 젊은 피라고 말씀을 드려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젊은 두 분의 이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분한테는 특권을 드려서 조금 시간 넘기셔도 제가 뭐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윤재훈 교수님. Also, 일단 이런 귀한 자리에서 토론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두 분의 발제를 통해서 저는 1949년에 태어나 오늘의 이른 독일 헌법과
1948년에 제정된 우리 한국 헌법, 물론 그 공화주의적 뿌리는 19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지만 그 각각 헌법이 현재 현 시점에서 각각 어떤 좌표에 있는지 어떤 좌표에 있는지를 여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일단 김선택 교수님 발제를 통해서는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겪는 헌법의 위기, 또 민주주의의 위기, 헌법적 위기, 민주주의의 역류 이런 현상들에 대한 우려, 그런 걱정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입헌주의가 정착하지 못한 국가들에서 헌법들이 어떤 부침을 겪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많은 법제도적, 정치적, 사회적 그런 우려 상황들과 갈등들이 현재 노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느 순간 이 현 시점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가치보다는 현실적인 이익에 매몰되어 그리고 극히 직접적인 생존 같은 어떤 직접적인 이익들을 추구하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저지른 불법이라든가 어떤 국가기관의 불법이라든가 또 개개인의 어떤 비위 또는 타인의 고통에 함부로 말하고 또 공적인 연대를 경시하는 풍조를 또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류가 그 역사를 통해서 아주 힘들게 고통스럽게 오랜 시간 동안 공들여서 구체화해온 보편적인 정의, 존엄, 인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헌법이 오늘날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어떤 권리를 많이 보장하고 자유를 더 확장하고 그런 문제를 떠나서 어떤 적극적 역할을 헌법이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김선택 교수님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헌법이 보다 더 그냥 권리, 규정되어 있는 권리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더 많은 어떤 극부를 보장하고 그런 것들을 떠나서 조금 더 추상적이고 조금 더 어떤 공동체 가치 측면에서 적극적인 아주 전향적인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지 어떤 장치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을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맨첼 교수님 발제를 통해서는 그동안 독일 연방공화국이 기본법을 어떻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고 어떻게 진지하게 운영하여 왔으며 그리고 얼마나 현재 많은 독일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지 그것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도전과 위기와 극복이 있었으며 그렇지만 오늘날 그 어느 국가보다도 더 안정적인 민주주의를 운영하고 있음은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많은 자부심 가운데 그리고 아까 발제에서 잠깐 언급하셨듯이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시간상 이후로 더 말씀하시지 못했던 아쉬운 점이 있으시다면 몇 마디 코멘트를 더 붙여주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쭙고요. 근데 그러나 또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이든 공동체든 위기로부터 그 진가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직면하고 싶지 않은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고요. 그런 고통스러운 과오가 있고 또 누구나 또 결론이 나지 않은 한계 상황을 겪습니다. 누구나 피하고 싶겠죠. 예컨대 두 분 발제문에서 수차 언급되었듯이 독일 항공법 판례에서는 독일이 보여준 용기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내린 결단에 저는 경의를 표합니다. 물론 저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명, 수많은 생명을 구할지 말지 그 문제 앞에서 누구도 쉽게 결단 내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한계 상황이기 때문에 노정의 결단을 그리고 그 추상적인 가치라고 말해지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것을 구름 속에서 걷어내었다고 평가되는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독일은 유럽 통합과 관련한 판례들에서 어떤 글로벌한 차원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약간 소극적인 태도, 실리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글로벌 컨스티튜셔널리즘의 차원에서 보면 독일은 약간 소극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독일은 그리고 독일의 헌법은 독일의 시민들은 자신을 헌법 국가성이라는 개념으로 완벽하게 포착한 후에 가장 추상적인 가치는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용기 있게 대응하고 가장 구체적인 문제 앞에서는 지극히 현실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제가 볼 땐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럼 그 후자의 문제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독일 헌법의 대응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전향적으로 발전적으로 독일의 헌법국가성이 어떤 식으로 해석되고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어떤 식이 바람직할지 의견을 묻습니다. 양국 모두 같은 시기에 같은 시기 왕정을 제거하고 공화국으로의 결단을 열었고 그런 세기를 통해서 공화국 결단하고 드라마틱한 현대사를 겪었습니다. 그 후 오랫동안 냉전으로 인한 분단의 아픔을 겪었고 겪고 있습니다. 많은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 독일과 한국이 더 많은 학술적 정치적 교류를 통해서 과거를 반복하지 않고 또 과거의 문제를 직시해서 더 선명화하고 선명하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더 나은 미래를 대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 교수님.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순서인 이재희 박사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 교수님의 발제와 앞선 교수님들의 토론으로 한국과 독일의 입헌주의의 현재 상황 그리고 나아가 방향에 대하여 많은 점들을 생각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입헌주의 또는 김선택 교수님의 표현과 강조에 따르면 입헌 민주주의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이 입헌주의를 형식적 의미에 국한해서 이해하지 않는 한 이미 성취한 입헌주의 수준이 스스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고 입헌주의 수준이 후퇴하거나 본질적인 부분들이 침해될 수도 있다는 것이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입헌주의가 이미 성취한 수준을 유지하고 물러서지 않기 위해서 안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입헌주의를 보강하는 제도가 필요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입헌주의 헌법의 주인인 적극적 시민의 헌법 의식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로는 입헌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의지 또는 입헌주의에 대한 충성심의 요소가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별 국가의 구체적인 정치적 조건이나 입헌주의의 현재까지의 성취 수준에 따라서는 앞서 말씀드린 요소들 중에서 더 강조될 수 있는 것들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과 독일 각각의 상황을 고려할 때 특히 어떠한 요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특히 독일과 한국 그리고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심화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바로 극단주의의 확대 문제입니다. 극단주의적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서 문제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러한 극단주의적 주장에 감정적으로 현혹되고 선동되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전체 시민사회 정치의식이 악화되고 나아가 이러한 세력이 확산돼서 입헌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극단주의 확산이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다른 시민들에게는 정치에 대한 혐오와 무관심을 야기해서 정치적 장에서 정치의 장에서 분리시켜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양쪽 문제점 모두 입헌주의가 바로 시민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헌주의 지속성, 항상성에 대해서 우려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과 한국에서 이러한 극단주의 확산과 이것이 시민사회에 미치는 위협 그리고 이에 따른 입헌주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어떠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헌법이 맞는 키는 아니지만 헌법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더하여 김선대 교수님께서는 안전사상의 과잉, 민주주의의 후퇴 현상, 그리고 보편주의 쇠퇴와 민족주의 바로 등과 극단주의 확산, 그리고 글로벌 입헌주의 현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입헌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핵심을 이루는 것은 바로 입헌주의를 지지하는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입헌주의의 위기적 징후로서 앞서 말씀하신 것에 더해서 이 시민의식, 시민의 덕성이 부족해지는 것,
그 정치와 시민이 분리되고 시민이 고립되고 소외되고 또 시민성 자체도 후퇴하고 있는 이러한 경향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론 시민교육과 사회문화 전반적인 개선도 필요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입헌주의를 지지할 수 있는 시민이라는 요소가 한국과 독일 헌법에서 어떤 형태로 비판하고 있다고 하십니까? 형식적 민주주의를 성취하게 된 헌법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헌법과 그 속의 제도 자체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제도의 운영의 문제인 것인지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 한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식 부분이 곧바로 개선될 수 없는 것이라면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면 그럼 제도와 제도 운영에 대해서 시민의 통제가 가능하도록 보완하는 또 다른 제도들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즉 혹시 한국의 경우에는 잘 짜여진 제도나 새로운 좋은 제도 그 자체보다 운영상의 오류를 통제할 수 있는 목적의 제도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독일의 경우 멘젤 교수님께서는 비록 독일 통일시까지의 잠정적 적용을 고려했던 기본법 146조에도 불구하고 기본법이 현재까지 충분히 그 역할을 잘하고 있고 또 할 수 있다고 앞으로도 잘할 수 있다고 보고 계십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김선택 교수님께서는 민주화 단계로 전환하는 1987년 헌법에 한계점이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개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입헌주의의 충실성 그리고 헌법의 의지가 뒷받침된 개정이 아니라면 아직은 그때가 아닐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한편 독일과 한국 모두 헌법 자체가 아니라 그 입헌주의의 패러다임의 전환의 측면에서 이 상황에서 새로운 헌법이 요청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잦은 변경이 가능했던 독일과는 달리 한국은 특히 87년 헌법체제가 개정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제 민주주의의 형식적인 최소한의 성취를 넘어서 민주주의의 공고화 단계로 넘어가야 할 시점이고 뿐만 아니라 통일에 대비해야 되는 점 또 세계적 입헌주의 흐름에 편입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런 입헌주의 패러다임 전환 국면에서 헌법의 지속성과 한편 새 시대에 적응 가능성을 위해 물론 헌법 개정 자체가 거대 사건이 되는 그런 개정이 아니라 빈번하고 일상적인 계속적인 그런 개정을 통한 헌법의 적응과 다른 한편 개정 없이 해석을 통한 적응 즉 예컨대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적응하는 그런 것들 중에서 어떠한 선택이 전략적으로 더 나을 것인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헌법의 의지, 입헌주의의 의지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양쪽 중에 어떤 선택이 이 국민의 헌법 의지를 확인하고 계속적으로 헌법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데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헌법 개정과 해석 구체화 또는 헌법재판소 역할 기능 확대를 통한 그런 해석 구체화는 서로 다소간에는 갈등 소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들어진 헌법 그리고 잘 바뀌지 않는 헌법 매 현실의 적응력을 부여하고 규범력을 확보하는 게 바로 헌법재판소의 활약 내용이라면 헌법 개정은 이렇게 적응된 헌법적 사회 질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 조정하게 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기도 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로서는 다시 많은 것들을 쌓아야 하는 그런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할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고 이러한 뜻깊고
즐거운 학술 회의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이 박사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 토론을 해 주신 여섯 분들이 제기한 질문들을 먼저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질문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김선택 교수님 지금 어떤 질문들은 당연히 겹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일단 총괄적으로 조금 전에 지금 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맨젤 교수님이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받으셨기 때문에 조금 짧게 김 교수님께서 제기된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준 교수님이 특히 세 가지 구체적인 사항을 질문을 하셨고 그 외에 나머지 윤정인 교수님과 이재희 박사님이 몇 가지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종합적인 관점에서 답변을 상대적으로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 한 분 가운데 우리 이준일 교수님이 말씀하신 월드컵 얘기가 가장 인상적이었는데요. 독일이 월드컵을 우승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공을 들였는가. 그 공을 들이는 과정에서 독일의 사람들이 어떻게 연대적 감정을 가지고 지원을 계속했는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오늘 제도적인 문제, 아까 정태욱 씨 지적하셨는데 제도적인 문제를 별로 안다는 건 제가 다른 논문에서 자세하게 현재 한국 헌법이 겪고 있는 문제와 그 제도적인 개선점에 대한 쓴바가 있기 때문에 구실을 다루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일단 제도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또 다른 제도가 필요하다. 그럼 또 그 제도의 문제 있고 또 다른 제도가 필요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런 그 악순환이랄까 아닌가 악순환은 무한속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근본적인 헌법이든 제도든 간에 그것은 일종의 그림일 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의 틀일 뿐인 것이고 한 라멘이 하나의 그 테두리일 뿐인 것이고 그 안을 채우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제도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고 그 제도가 구체적인 형태를 갖게 되는 것이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에 따른 것이 제도를 가지고 될 수 있는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아까 배아의 그 기본권 주제 생 말씀이 나왔는데 저의 이름을 직접 거론해 주시기도 했고 제가 헌법재판소에서 그때 조금 관여도 한 바 있어서 그건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생명공학의 발전과 배아를 이용한 비오테크닉, 그 난치병 치료라든가 그 복제된 그 배아의 그 이용 필요성 같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가지 말아야 될 일도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과학의 발전 수준이 우리를 조금 돌아가게 만드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방승주 교수님이 인간 생명에 대한 그 철저한 존중의 그 확신을 보여주신 데는 경의를 표합니다. 단순히 현실의 문제이지 가치 선택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임정인 교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헌법이 어떤 총체적인 관점에서 입헌주의를 촉진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는데 헌법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지금 많은 얘기가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헌법답게 만든다 하는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헌법의 의미를 확정하는 건 헌법재판소가 아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헌법 제정을 할 권력을 가진 것은 바로 국민입니다. 헌법의 의미를 확정할 권력도 국민에게 있는 거고 헌법재판소는 그 권력을 수박한 하나의 헌법기관에 불과한 거죠. 사실 독일은 헌법재판소라든가 이 사법의 어떤 그 지나친 신뢰를 갖고 있죠. 어떤 면에서는 그 법조국과 유스티슈다트의 출연을 걱정할 만큼 전통적으로 법률주의죠. 특히 법치주의라면 법률주의가 강한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다 기억하시니 독일 통일 이후에 어떤 동독 출신의 운동가가 말했듯이 정의를 원했으나 모든 것은 법치주의였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너무 지나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저는 그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잘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우리 한국의 법조의 지난 형성 역사를 바라보며 법조의 이권주의의 그 내실을 충족을 완전히 맡길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제가 강조한 것이 결국 헌법적 대화라는 겁니다. 활발하게 국민 앞에 헌법의 의미 확정을 위한 대화가 일어나야 그것이 다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이준일 교수님 말씀하신 가운데 이권주의와 민주주의의 충돌이라는 건 미국 헌법학계의 오래된 추측입니다. 저도 그걸 다 알고 있고요. 그런 인권 스탠다드가 우리 한국 국토를 조정해야 할 시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이 일을 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드린 말씀은 이런 겁니다. 윤영미 교수님 그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상당히 우려를 이렇게 담아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도 여기 참석한 많은 여러분들도 지금 독일에서 오신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왜 독일은 이렇게 즐거운 말만 하고 왜 한국의 학자들은 어쩌는 말만 하는가 애국심이 부족하다 그래놓고서 결론은 애국심을 얘기하면 우리 보러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참 딜레마죠. 내셔널리즘과 애국심이 붙어있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런데 이걸 순화시키는 게 마사 누스바움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여성 정치 철학자가 한 말이죠. 순화시키는 게 내셔널리즘에서 그 나쁜 부분을 싹 빼고 열정적인 부분만 남겨서 헌법과 결합시켜서 우리의 전통적인 잘못된 견해를 수정해서 우리도 입헌민주주의를 잘 누려보자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 멘셀 교수님 제가 제대로 헤아렸다면 전부 14개의 피어센트라는 하나입니다. 14개의 질문을 받으신 것 같은데 시간 관계도 있고 이미 대아 연구 관련된 부분 엠브리온 포션 관련된 부분은 김현 교수님도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이 대아 연구하고 연방제와 관련된 페더럴리스무스와 관련된 이 방송주 교수님의 두 가지 질문은 일단 빼고 그렇게 해야만 저 얘기가 될 것 같고 황 교수님 엠브리온 포션 그건 제 방에 문헌이 엄청나게 많이 있으니까 나중에 가져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 정부에서 한 12개의 질문인데 조금 자유롭게 파이하게 거기서 총괄적으로 좀 말이 시켜주면서 Ja, alle Fragen einfach zusammenfassend beantworten, weil wir sonst leider nicht so viel Zeit haben. Ja,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질문이 많아서 어렵습니다만은 몇 가지 요약하는 의미에서 제가 답변을 좀 해보겠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그 빠트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받은 느낌은 저희 독일 헌법에 대해 제가 너무 자부심을 가진 것 같은 인상을 여러분께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제가 발제를 할 때 이게 다 좋다 이렇게 한다면 사실 제가 삶에 있어서 좀 바보 같은 사람처럼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학자들은 보통 비판적인 날카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기본 원칙, 그 기본 원리에 대한 문제, 즉 우리가 그 기본법이라고 했을 때 기능 수행 능력에 있어서 이것이 제대로 기능하는 것인가, 펑션이 괜찮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괜찮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즉 기본법이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다라는 것도 상대적인 개념이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자, 그 역사라는 것은
역사라는 것이 왜 우리 제가 역사적인 맥락에서도 기본법이 긍정적으로 보느냐 하면은 헌법 역사를 한번 보면은 독일의 경우 우리가 끔찍한 20세기에 우리가 얼마나 큰 어려움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또 19세기도 우리가 민주주의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 유럽에서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많은 실험이 있었죠. 19세기에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있었습니까? 독일의 경우에 오토 마이어,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 행정법가로서 그가 많은 책도 썼고 독일은 그야말로 유럽의 그 모나키를 갖고 있는 유일한 국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 독일의 헌법에 있어서 너무 늦었다, 지각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했었고요. 독일의 경우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이 되었고 동독의 경우에는 민주적인 헌법을 갖지 못했죠. 또 인권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는 헌법이었죠. 1990년까지 동독 주민들은 그런 비민주적인 헌법 하에서 살았던 것이죠. 자, 역사에 우리가 고마워해야 한다라는 것은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발전해 올 수 있기 때문이고 긍정적으로 긴 면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독일의 기본법이라고 했을 때 그 형식에 있어서 잘 써진 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또 최근에 해석상에 있어서 개선될 점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일의 헌법학자들 가운데에도 이 헌법이라는 것은 변화를 해야 한다. 근데 너무 많이 변한 것이 꼭 좋다고는 할 수 없다. 근데 그 헌법의 그 텍스트에 있어서 이 기본법만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것이 제대로 읽어지지 않는 좀 어렵게 쉽게 써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요. 16조 같은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몇 가지 또 23조도 좀 어려운데요. 유럽 통합에 대한 거죠.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해하기 어렵게 써진 기본법의 조항들은요. 나중에 그 개정하거나 바꾼 것들이에요. 처음에 기본법이 써졌을 때는 굉장히 명료하고 쉽게 써졌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어떤 컴마나 엔드 하면서 굉장히 복잡하게 문장으로 아주 복잡하게 써져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복잡하게 써진 것들, 이것은 다 나중에 개정된 문구들이 그렇다는 것인데 기본법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보면은 그 이미 이전에 그 옛날에 만들어지면서도 정말 깔끔하고 좋은 문장으로 써져 있으며 상당히 많은 가치들 그리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들 또 가끔씩 그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있었던 상황 또 망명 상황 또 나치의 상황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저희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많은 재판관들이 또 이 나치 당시에도 재판관이었던 사람들은 배제를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독일이 깨끗하게 일을 작업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었고 이것이 과거 청산에 있어서 나치 시대에 복무했던 재판관들을 배제했던 것들이 이렇게 좋은 기본법을 만들 수 있게 된 근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또 부분적으로도 말씀드렸듯이 용감했던 재판관들이 있었습니다. 50년대 초라고 하면은요 당시에 공무원에 대한 어떤 판결들도 나왔거든요. 사실 공무원들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공무원법이라는 것도 상당히 그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도 결함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공무원들의 권한이 제한되는 이런 경향이 있었는데 나치 시대에 그 복무했던 그 공무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연방헌법재판소가 역시나 또 입법자들이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용기 있는 판결들을 내렸다는 것인데 독일 내부적인 상황이라 힘도 깊게는 못 들어갑니다만은 제 느낌은 독일이 그런 의미에서 기본법이라는 것이 미래 지향성에 있어서도 그런 경험을 겹치면서 충분히 갖고 있다라는 점을 자 고장이 안 났거든요. 기본법이 아직 개선을 할 수가 있고 고쳐서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고장이 안 난 것을 버릴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완전히 새로운 헌법을 만든다라는 것은 물론 개선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 증명되고 이미 기존에 잘 작동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아직 완전히 고장나지 않았으니까 수리를 해서 쓰는 것이 어떤가. 그리고 또 그 연방 헌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된다면 얼마나 많은 세부적인 토론들이 있겠습니까? 또 지금 연방헌법재판소에서 거의 130여 건 이상의 판결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의견이 분분합니다. 통일된 헌법을 제정해야 한다라는 찬성 의견도 있지만 반대 의견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이 찬반 논란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이제까지 헌법 연방헌법재판소가 내렸던 판결 중에 잘한 것도 있지만 스스로 연방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수정한 판결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연방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도 긍정적인 잘한 결정만 있었다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본 원리의 문제, 지금 그 일반적인 그리고 보편적인 연방헌법재판소의 위상이 일반 정치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토론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한에 있어서 연방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어디까지 정치적인 사항에 있어서 제한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 연방헌법재판소가 여론에 대해서 너무 또 관여돼서도 안 될 테고 50년대에도 이미 이런 이슈들이 또 있었고 50년대 이후로 계속해서 그 권한 그 한계 설정에 있어서 여론과 또 정치 이슈에 대해서 문제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방헌법재판소 같은 경우 특히 유럽법에 대한 결정과 관련해서도 그렇죠. 유럽법 같은 경우 특정한 어떤 이슈 어떤 특정한 그러니까 연방 예를 들어서 유럽 통합을 하려면은 연방헌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러면 기본법을 해체해야 한다라는 식의 생각이라든지 또 정치적인 프로세스에 있어서도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경우라든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연방헌법재판소가 정치적인 사항에 있어서도 상당히 그 문제가 없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경우 내무장관 같은 경우도 항상 연방헌법재판소하고 상당히 대립관계에 있습니다. 뭐 꼭 대립관계라고 말하기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독일이 그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음식점에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토론을 이 두 사람이 했는데 연방헌법재판소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뭐 언론에서 이것을 크게 언론에서도 이것을 뭐 얼마나 다루는지 제가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연방헌법재판소 자체가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또 내각 차원에서도 상당히 그 중요한 이슈이고 정치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그 권한 한계 설정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또 독일이 아마 그 독일이 위기에 얼마나 그 능력이 있는가. 네, 맞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위험 상황은 없었죠, 독일은요. 맞습니다. 60년대 말 한번 보면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죠. 근데 한 3년 정도가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1968년 정도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6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 그것은 이제 상당히 극단적으로 첨예화된 그리고 테러리즘 같은 것이 독일에서 있었고 학생운동이 63운동이라고 하는 그 학생운동이 일어났던 시기였죠. 가장 어려운 시기라면 60년대 말 정도가 될 것입니다. 독일의 헌법학자들 중에 나이가 드신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트라우마가 그 60년대 말의 상황이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떤 교수님들은 그 퇴직하시기까지도 그때 당시에 그 트라우마로부터 못 벗어나신 분들도 있었고요. 또 그 학생들의 아주 공개적인 프로테스트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죠. 나중에도 물론 이제 그 상황이 완화가 되고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것이 위기라면 위기였고 또 통일이라는 것은 하나의 큰 계기였습니다. 독일 통일의 틀 안에서 이것은 큰 기본법에 있어서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아마 심각하게 우리가 이 기본법 즉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야 되냐라고 심각하게 제대로 토론을 했다면 그것은 통일을 계기로 했었겠죠. 그리고 또 독일
국민들이 독일 국민들이 그 자유롭게 의사 결정을 통해서 새로운 헌법을 만들면 교체된다는 것이 146조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독에서는 정체적으로 만일에 헌법을 우리가 통일하고 나서 새로운 헌법을 제정했다라면 통일은 없었을 겁니다. 서독의 정치인들이 이 헌법을 새로 만들면서 통일을 할 만한 그런 것은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어젠다에서 특히나 이제 당시에 그 보수당이 집권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헌법 제정에 있어서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기보다는 기본법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됐죠. 그 말씀하신 그 국민투표에 대한 폭이라든지 또는 사회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이라든지 또 그 밖에 여러 아이덴티파이 하의 문제 뭐 이런 것들 여러 것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헌법에 있어서도 그 통일 조약에 보면은 1년에 그 헌법 개정에 대한 1년의 조항들도 상당히 있었죠. 그 보은의 교수 이젠세 보은의 교수님 같은 경우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본법이 한쪽 눈에 멍이 들긴 했지만 살아남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독일 보은의 학자도 있었습니다. 즉 독일의 기본법은 그때 당시에 제가 공부를 마치고 나서 법무부에서 그 법무부 장관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통일이 되고 나서 그 동독의 헌법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었냐.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도 법무 관련 사절단이 와가지고 뭐 그런 독일의 경우에 대해서 배워가고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 예, 또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질문도 있었죠. 또 몇 가지 추가적인 코멘트를 좀 하자면은요. 물론 그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규정들이 조금 있기는 했었죠. 예를 들어서 어린이 또 혼의 자녀에 대한 기본권 뭐 이런 것들을 외에는 구체적인 사회적 그 기본권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원칙, 그리고 또 사회복지국가의 원칙이라는 것을 인권과 연결시켰고 그리고 개인의 권한이라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기본권에 대해서 왜 명시를 안 했냐 하면은 바이마르 공화국을 헌법을 보면은요 그 너무나 많은 사회적인 권한이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국민들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것은 그때 당시에 또 경제 세계적인 경제 공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디로 보장 사회 보장 기본권에 대해서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결국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본권을 만들 때는 그런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또 사회적 기본권을 너무 많이 보장하다 보면은 결국 지키지 못할 거 아니냐. 가까운 미래에 이걸 다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권한이 아니라면 이것을 다 명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게다가 기본권이 만들어질 때는 잠정적인 헌법으로 만든 것이었지 항구적인 헌법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권한에 있어 사회적 권한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면 다 명시를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생각한 거죠. 그리고 연방 그리고 또 저희가 사회 보장 제도에 있어서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독일의 사회 보장 제도를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실시를 했고요. 싱가포르의 예를 보면은요 사회 보장 제도를 크게 구축을 했죠. 그런데 사회 보장과 기본권에 대해서 싱가포르의 헌법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 예를 들어서 그 헌법에 제가 이야기를 Do you want a house or right to a house?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오히려 싱가포르 학자는 역으로 질문을 하던데요. 싱가포르 사람들은 어쨌든 그 주거지에 대한 권리, 뭐 살 집에 대한 권리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예 뭐 엠브리오 관련해서는 그냥 질문 답변하지 말라고 하셨죠. 뭐 굉장히 그 좀 까다로운 질문이었는데요. 연방 헌법 재판소는 그 임신을 했을 때 이 일단 태어나지 않은 태아라 하더라도 보호받아야 한다라고 헌재는 정하고 있고요. 또 배아 관련해서는
저는 이 바이오메디컬 분야에 있어서 특히나 줄기세포 연구라든지 또 그다음에 이식, 배아 이식 관련해서도 그렇고 독일의 경우에 엄청나게 인텐시브하게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찬반 논란이 아주 분분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 분들도 또 의견이 다르고요. 또 토론회가 있으면은 연방의회에서도 의견들이 서로 다 다릅니다. 또 일반적인 그 원내 교섭 단체들의 어떤 원칙 이런 것들도 다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결정을 할 때, 그러니까 헌법상으로 그것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토론의 여지가 분분하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연방제에 대해서 연방제는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독일에서 연방제는 지금까지 잘 작동을 했고요. 그러나 연방제를 그대로 카피하는 것은 옳지 않죠. 왜냐하면 상황이 다르니까요. 우리가 블록케이드 페더럴리즘, 봉쇄 연방주의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헌법에 있어서 특히나 우리 입법 체제에 있어서 연방 상원과 하원이 있는데 연방 하원에서 의결한 걸 연방 상원에서 이제 베토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극단적으로 그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또 합의를 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연방제가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대로 다른 나라가 그대로 다 카피해서 써도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 특히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독일의 경우 역시 역사적으로도 볼 때 그 여러 연방제 국가 지역별로 각각의 전통적으로 바이에른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완전히 독자적으로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독일이 연방제가 될 수밖에 없는 프로이센 제국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어떤 그런 역사적인 이유에서 독일은 연방제가 자연스럽게 전착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 밖에 이제 물론 나치 때는 좀 다릅니다만은 그리고 또 구동독의 경우는 또 공산주의를 경험했고요. 말씀드렸듯이 연방제에 대해서 이 정도로 코멘트하고 빠진 질문이 없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연방 헌법을 숨칠 수 있는 기계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저는 헌법재판소가 더욱더 강력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밸런스를 잃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이렇게 리스크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세법이라든지 각각의 그 재판관에 따라서 의견이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 교회 헌법의 경우에는요, 세법에 대해서 굉장히 상당히 큰 용감한 그런 의견을 내놓는 재판관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재판관들의 경우도 개별적으로 그런 각각의 법에 대해서 의견이 또 다른 경우도 있었고요. 따라서 저는 이 입법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정치인들에게 공을 돌려주는 뭐 이런 경우들도 있었죠. 결국 연방헌법재판소가 용감한 결정을 내린 것, 판결을 내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여론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는 판결들이 연방헌재에서 나오죠. 코치픽스 판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바이에른 지역의 십자가라는 것을 벽에다가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데 학생들이 학교에서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와 관련해서 바이에른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된 그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이에른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정치적인 이슈로까지 되었고 결국은 이 독일의 그 신문에서도 사실 황색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좀 센세이셔널한 기사를 기사화하는 언론에서도 너무 이것을 이슈화한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이 인기 영합주의에 밀려서 또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은 뭐 다 좀 조용해졌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아주 사사로운 것까지 연방 헌재가 또 개입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연방 헌재에 대해서 큰 신망을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런 질문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멘처 교수님이 아주 긴 장시간 동안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질문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답변하실 수는 없었습니다만 이제 저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원래는 6시에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휴식 시간이 10분 연장되었기 때문에 20분 정도 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나중에 이 토론하신 분들 가운데 다시 제 질문을 낙프라기를 하실 분이 있으면 하시고 일단 플로어로 가서 이 지금 청중들 가운데 질문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테러리즘과 안전을 주제로 연구하고 있는 박사과정 김희정입니다. 한국 안전법이 두 번 판결이 있었는데요. 2006년에 한 번 있었고 2011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요. 근데 2006년에는 그 테러리, 그러니까 연방과 주의 권한에 대해서 기본법이 확실하게 분리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테러리즘은 치안의 문제인데 이것을 군사력으로 공격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그래서 권한을 위반한 것이다 해서 안 된다고 했고요. 2011년 새해 판결에서는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군사력이 필요로 할 때 이것이 치안의 문제라 하더라도 그 공군이 항공기를 격추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뭐 유일한 반대 의견은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나왔는데 그 반대 소수 의견이 이런 것은 분명히 헌법 개정이 필요한 문제였고 정치적으로 그 보수 대연합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은 사실상 헌법 개정을 위한 충분한 그 정족수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번에 내린 헌법 그 재판소의 결정이 그러니까 2011년에 내렸던 새로운 판결이 굉장히 잘못됐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학계, 그러니까 정치계나 뭐 이런 쪽에서는 그 많은 여론은 굉장히 이 2011년 새 판결에 대해서 많은 찬성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테러리즘과 같은 또는 그 이후에 많은 환경적 위험으로부터 우리 헌법이 얼마나 핵심을 변경하지 않고서 갈 수 있는가 지속 가능한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미 독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주 연방 이렇게 권한을 분리시켜놓은 것은 단순한 권력 분립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을 의미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나치가 그 경찰권과 군사력을 완전히 분리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을 그 염두했기 때문에 기본법이 그러한 것들을 확실하게 분리시켜놓자 이러한 그 어떤 정신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비록 2011년 판결에서 인간의 존엄성 부분은 2006년 판결 부분을 건드리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결국은 어느 정도는 인간의 존엄성 규정에 관한 부분도 사실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어놓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독일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의 존엄성의 어떤 절대적인 침해 금지라고 하는 부분이 학계에서 학생을 통해서 많이 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절대 금지가 아닌 조금씩 형량을 해야 된다 하는 이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독일에서 그러니까 과거의 헌법에서 현재의 헌법으로 이어오면서 그 어떤 우리가 헌법의 핵심이라고 생각했던 인간의 존엄, 그 다음에 민주주의, 법치주의 같은 부분을 에 대한 기존의 어떤 그 이론이나 또는 그런 가치를 변경하지 않고 미래의 헌법까지 지속 가능할 것인지 이미 독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변화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Vielleicht solche Veränderungsbewegungen gibt in Deutschland. Ja, vielleicht versuche ich das klarzustellen. Das ist alles. 이것을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대답드리기에는요. 먼저 그 항공 안전법은 2006년에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에서 이것을 반대했는데요. 먼저 그 관할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인권에 관해서 문제였습니다. 먼저 관할 문제는 당연히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환법을 바꾸면 되니까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새로운 뭐 길을 갈 수도 있고 여기에서 정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의 개입을 항공적 개입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경찰적 관할 안에서 있고 관할이고요. 예를 들어서 제 기억에는 한 33조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판결을 내리는 것은 이렇게 써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방부가 이러한 개입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연방 정부가 결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 연방 정부라는 것은 정말 여러 가지 부처가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어떻게 내각을 우리가 불러서 내각을 소집해서 이러한 것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한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헌법에 이렇게 써 있지 않는가라고 이제 전정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것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분명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전혀 변할 수 없는 것은 인권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죠. 인간의 존엄성 부분은 절대 예를 들어서 무고한 사람을 훈결시킬 수는 없다. 다른 무고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것은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예를 들어서 인권이라는 것이 헌법상에서는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 어떤 수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것은 정말 새로운 헌법을 만들기 전에는 전혀 불가능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말 정치적으로 다른 옵션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여기에 대해서 아마 질문자께서 잘못 사실 알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었고 이러한 그런 결정이라든가 디스커션에 대해서 하지만 인권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이것이 침해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에선 수정된 부분이 전혀 없고 예, 여기 예를 들어 인권 부분에서는 뭐 약화된다든가 아니면 수정되는 부분은 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다른 분 후보의 질문 있으신 분 있어요? 예, 저희 petition? 김준공 교수님. 야, 예, 프로페서 김. 아주 상당히 저로서는 너무 중요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수택 교수님께서 이 입헌주의의 위기에서 하나의 요인 중에 안전사상의 어떤 심각한 너무 과한 어떤 재고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며칠 박사님께는 2011년 3월에 후쿠시마 카타스트로페 후쿠시마의 어떤 원전 사고 이후에 독일의 어떤 원전 정책이 드라마틱하게 급전하였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 12월에 11차 개정 원전법 개정을 통해서 과거 1차 원전 그 폐쇄, 그러니까 아톰 아우스 슈테이크를 갖다가 포기하였는데 2011년 후쿠시마 이후에는 13차 원전 개정을 통해서 그야말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포기를 포함한 전면적인 제2차 원전 폐쇄를 하였는데 제가 알기로 2012년도인가에 13년도인가에 그 헤센 파우 계약 그 고등행정법원이 그 당시에 그 원전 폐쇄 모라토리움이 법률적 근거가 없다라고 해서 위법한다는 하였거든요.
지금 현재 원전 폐쇄 13차 개정이 헌재에서 지금 다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떤 재난적인 상황에서 이 입헌주의의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피하고 싶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입헌주의가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에 대한 이게 뭐 나름의 어떤 고견을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예, 역시 물론 제가 그 최근 정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더 잘 아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물론 중요한 것은 이 원전 그리고 또 그 원자력 산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완전히 완벽하게 저희가 물론 원전을 저희가 폐쇄를 합니다. 특히나 후쿠시마 때문에 이 원전 논의가 더 가속화된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그 투자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원전 관련 에너지 관련해서 투자를 할 때 독일이 이제 원전을 포기한다라는 정책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 특히 독일의 경우 RWE와 이온이라는 에너지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 기업들한테 명확하게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가 정부 연방 정부 차원에서 RWE는 확실하게 참여를 했고요. 이온도 아마 그 관여가 됐을 텐데 어쨌든 이런 결국 재정적으로 투자를 할 때 입법자들은 이런 산업이 제대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또는 투자를 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정보를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기업들의 투자 관련해서 사실은 이 원전에 대한 정책을 신속하게 예, 발표를 했던 것이죠. 한 분만 더 플로어에 박사님. 예, 마이크를 받고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고려대학교 영문과 4학년 학생이고 아직 법을 공부한 지 얼마 아직 헌법을 공부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되게 유치하고 기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아까 답변 부분에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용감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는데 이제 제가 배우고 있는 바로는 아무래도 입법을 하는 것은 이제 의회가 하는 거고 의회는 국민들의 정당성과 이제 민주적인 어떤 정당성을 부여받아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헌법재판소가 너무 용감한 판결을 내리거나 아니면 그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되면 위험성이 있다고 배우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그 용감한 판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 때 용감한이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셨고 그리고 어떤 범위까지 그게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이 용감한의 원조이신 이 방승주 교수님이 그런 형용사로 사용하셨을 뿐인데 이 저 멘저 교수님이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정말 지금 헌법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지만 정말 아주 핵심을 지금 찌르셨습니다. 거의 100년 전부터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을 수술되셨는데요.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런 용기 있는 그 결정들이 내려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판사 출신이 뭐 정치계 들어간다든가 그런 부분이요. 근데 총리가 뭐라고 했냐면은 예를 들어서 칼수리에 앉아 있는 헌재가 있는 곳이죠. 칼수리에 앉아 있는 여덟 사람에게서 저의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다 이런 발언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로의 어떤 좀 비난이 있는 것이죠. 미국도 비슷한 그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 토론이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오히려 이런 헌재가 존재가 오히려 비민주적이다 뭐 이런 말도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들이 있는데 현대적인 헌재 국가가 이것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삼권분립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누구나 어떤 그 헌법을 연경하는 그러한 그 결정을 내리고 싶어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권력이 있으면요. 그렇지만
민주주의를 통해서 이런 것을 견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헌법상에서 어떤 재판소도 어떤 의회의 민주적 결정을 의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예를 들어서 그 유럽 전체 헌법적인 면에서 좀 갈등이 일으키기도 하죠. 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모든 헌법에 모두 헌법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헌법의 그 견제적인 역할을 항상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러한 헌법의 역할을 제일 먼저 가장 활발하게 한 첫 번째 국가가 아닐까 합니다.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도 좋은 예를 들긴 했지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밖에 뭐 프랑스라던가 다른 국가들도 이런 비슷한 예를 이제 자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밖에 소위 말하는 커먼 로우 그런 국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고등법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다던가요. 즉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현대적인 민주주의에서 결국은 대다수가 이러한 세계를 다들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균형을 맞추느냐. 이것이 바로 이런 운영의 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남지 않았어요. 혹시 이 토론자들 여기 아까 답변을 주신 김선태 교수님이나 맨셀 교수님한테 다시 질문을 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답변에 만족하신 얼굴을 표정을 짓고 계시군요. 이 김선태 교수님의 한 말씀을 또 기억이 하시겠다는군요. 질문은 없고 답변만 있는 그런 답변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까 마지막 영문과 학생이 영문과 학생이라 할 수 있는 질문일 수도 있죠. 여기 법률가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근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용감한 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 용감성의 의미가 뭐냐. 얼마나 용감할 수 있느냐. 헌법재판소는 사실은 좀 위험한 역할을 맡고 있죠. 정확히 말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그 대표를 뽑아서 의회에서 의사를 결정하면 그것이 곧 국민 의사인데 그 국민의 의사를 9명이든 16명이든 소수의 그 생활 경험이 부족한 좁은 범위의 사람들이 모여서 뒤집을 수 있다고 하는 건 사실은 조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공감한 거죠. 어떻게 보면 모든 단계에서 다 공감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는데 기준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권력과 돈을 이렇게 하는 데에서는 용감한 결정을 해야 되고 국민 개인의 인권이나 돈을 이렇게 하는 결정에서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 그게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오늘 헌법과 관련된 아주 상당히 심도 있는 얘기들을 그것도 우리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독일의 경험과 독일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론 또는 독일의 제도 등을 모두 다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회자로서 한 말씀만 더 덧붙이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활발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헌법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말에서는 항상 그냥 헌법이라고 해서 뭔가 법인 것처럼 들리지만 독일어의 Verfassung이 됐던 영어의 Constitution이 됐던 거기에는 꼭 법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 법이라고 하는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요소들이 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에 흡입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철학적으로 표현하면은 헌법은 단순히 법률이 아니라 일종의 생활 형식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 생활 형식을 우리는 이렇게 또 돈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계속 생활 형식을 갖춰 나가고 그 생활 형식이라는 그 성격 때문에 그 형식의 변화가 한 사회 내에서 늘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끝없이 아마 우리는 헌법이라고 하는 생활 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이번에 학회와 관련해서도 아마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날 또 다른 아주 조금 더 이 포커스를 좁혀서 헌법적인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도 계속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장시간 여러분들 청중 여러분
여러분들 이 인내심을 보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다른 한편 저쪽 안에서 박스 안에서 동시통역 저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그 몹시 피곤한 일입니다. 동시통역을 해주신 예, 저쪽 박스 안에 계신 분들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자리 이 학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오가나이즈를 하는데 고생을 해준 이 아르바이트 학생들이나 저희 대학원 학생들 여기에 지금 다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바깥에 있을지라도 그 학생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긴 시간 또 발표를 해주신 맨젤 교수님, 여기 김선택 교수님, 그리고 나머지 여섯 분의 토론자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다음 기회에 헌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